사람이 많아서 부끄러워서 찍지를 못하겠네. 저는 지금 택배를 찾으러 우체국에 가고 있고, 오늘 날씨가 진짜 더운데 이상하리만치 탄 냄새가 나고 안개 같은 게 있겠어요. 뒤에 보이면 아시겠지만 산불이 난 것 같은데 뉴스 찾아보니까 딱히 나오진 않았고 산불이 번지고 있나 싶기도 하고 날씨가 미친 듯이 덥긴 해요. 이상하리만치 캐나다인데도 엄청 덥고 어제는 33도 오늘 36도거든요 더워 죽겠는데 빨래를 안 해서 크롭티밖에 입을 게 없고 글쎄 나는 크롭티를 입고 있고 거의 다 왔는데 택배를 찾으러 갑시다. You need to wait for this. It's not here yet. Yeah, because you just received today. And okay. It's saying by tomorrow. You need to wait until tomorrow because it's not here yet. They need to transfer it. Okay. It's already here in Edmonton. Mm-hmm. But they need to transfer it here first. Okay. Then after 1 p.m. Yes, I can be here. Yeah. Okay. Thank you. You're welcome. Have a nice day. Thank you. 설레발만 잔뜩 치고 택배는 하나도 못 찾고 저는 근처에 세이프웨이가 있어서 장을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택배가 오면은 사람이 없으면 택배를 집 앞으로 바로 안 주고 그 편지함에 레터를 넣어놓거든요. 근데 레터를 제가 잘 안 읽고 그냥 아 택배 왔으니까 이제 포스트 오피스에 찾으러 가면 되겠다 그래서 찾으러 갔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애꿎은 블루베리랑 우유만 사고 택배는 못 찾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내일쯤은 택배 와 있겠지 뭐. 내일 1시에 다시 찾으러 가야 한다고 해요. 왜 바로바로 안 주고 더워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장을 이렇게 보고 가는 길입니다. 친구가 걸어다니면서 찍는 게 더 낫다고 해가지고 걸어다니면서 찍으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여기는 길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큰 길가 나가면은 진짜 그냥 셀카 봉 이렇게 줄여서 들고만 있어도 사람들이 다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남들 시선을 온전히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되면은 그때 한번 찍어보고 지금은 정말 아니야. 원래는 크롭티 잘 안 입고 뭐 페스티벌 갈 때나 특별한 일 있을 때만 있는데 근데 옷이 없어요. 옷이 다 빨래를 안 해가지고 학교 가는 날에 크롭티 안 입거든요. 부끄러워서 배가 나왔는데 크롭티 입기 좀 그래서 요새 밥 많이 먹어서 또 뱃살이 엄청나단 말이죠. 아무도 내 뱃살에 신경 안 쓰겠지 하면서 돌을 다 갈아엎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지금 저는 집에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막 두근두근 하면서 학교에서 돌아오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다. 되게 기분 좋게 편지 찾고 아 이제 택배 오픈하는 거 영상 찍으면 되겠다 이러면서 기분 좋게 그랬는데 김치국 먹었다. 역시 한국인은 김치.